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뉴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신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목> 2023년은 굉장히 뜻깊은 해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유기성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적으로 부담도 되겠지만 기대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입명, 임원 임명주의를 맞이해서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 속해, 또 속장님과 지역장 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자녀를 낳아서 어떤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두 번의 주의를 제외하고 열두 번 동안 여우수와 말씀을 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와서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아, 새로운 리더십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올해 새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정말 험난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 모세가 참 귀하게 수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 해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우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우수아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 위대한 주님의 종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걸출한 지도자를 할지라도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세대를 다살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실 때 가야만 합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종인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바로 그것은 죽음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택하셔서 그의 뒤를 잊게 하셨습니다. 어, 지난 1년 동안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 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너무 겸손한 표현이시다 생각을 했어요. 기초만이 기초만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정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그 말이 뭔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해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정말 얻기 하라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제 정말... 시작인 것이죠. 정말 이제는 아 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구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세는 더 이상 없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잇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6절에 굳세고 용감해라.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구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에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수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와도 새로운 사명 앞에 새로운 영역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가 겁쟁이돼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 과거의 행적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입어서 언덕에서 기도를 하고 손을 두면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다가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제 그 전투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경험한 게 뭡니까? 아.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냥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가나안의 정탐권으로 에브람 지파의 대표가 돼서 가죠. 근데 데열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냅니다. 거기에 땅은 좋은데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막 이런 보고를 냈어요. 근데 그때 딱두 명, 갈렙과 요수아이두 명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들이 살긴 살지만, 뭐셀 수는 있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믿음의 용장이고 정말 믿음의 남자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름이 여호수아일까? 여호수아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참 멋진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그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 여호수아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을 주신다. 그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구원은 구원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바뀌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의미죠. 이렇게 이름도 참 너무 멋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성경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도왔던 혹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령관으로서 혹은 어떤 전투에서 싸워본 적이 있지만 뭔가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는 것은 그도 처음이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정이었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한 번도 모세 외에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이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고 경고해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워서 이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게다가 전임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거의 요 하나님 같은 분이었죠.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평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어르고 달래가지고 말씀을 전하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나도 그 일을 할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맡게 된 사명은 그전 모세가 맡았던 거와는 또 달라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인도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전쟁을 한건 아니었잖아요. 몇 번의 전투는 있었지만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뭐 굉장히 그 약한 민족이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쪽 속이 있어요. 해쪽 속. 이 철기 문명, 그 일반 역사에는 히타이트 민족,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철기 문명 말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그 민족이 바로 이 해쪽 속입니다. 게다가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사명 앞에 그가 두려워. 하게 되는 것이죠. 땅도 점령해야 될 땅이 보통 넓어야죠.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나한 땅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영역이 있어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영역. 하나님이 그 땅이 나의 땅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통치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가나한 땅이거든요. 내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교육 현장을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예술, 심지어 교회, 종교마저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땅인데, 지금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교육계 영역 보십시오. 우리가 교과서 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진리를 거역하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동성애, 음란물, 부정과, 부패, 온갖 영역에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른 대적들이 다 그걸 차지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땅 너에게 주었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지만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과는 또 다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고 강력한 대적을 물리쳐야 되고 또한 이제는 만나 매추라기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했던 모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요호수아라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밀려오는 이 압박감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두려워한다면 아마 비슷한 이런 요호수아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2023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전문가들이 예측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2%가 안될 거다 물가는 여전히 인플레 현상이 있을 것이다 계속 북한은 미사일 쏘고 있죠. 한반도에 지금 긴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또한 교회의 소식을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 다음 세대가 잘 보이지 않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뭐 그런 뉴스 소식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이 계속 듣고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를 들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확 눌리게 돼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가낭 땅 정탐을 했던 열명이 뉴스를 내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면 죽을 겁니다 우리 땅은 거기는 아닙니다 막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그걸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민숙이 14장이 보면요 밤새도록 울며 통곡을 했다니까요 자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뭐 듣고요? 뉴스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정말. 근데 잘 보세요. 말씀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야로 뉴스를 묵상해라 하셨습니까? 야, 자나깨나 너 스마트폰 꺼내서 뉴스를 좀 봐라. 어? 주야로 뉴스를 묵상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주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깊이 다룰 건데요. 주님은요, 주의하러 말씀을,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자월 흔들린지 아십니까? 두려웠다가 두렵지 않았다가 다시 두려웠다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너무 뉴스와 상황이 깊이 묵상해서 그래요. 계속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의 두려워하는 요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것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 여기서 들려오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자, 보세요.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준다. 너그 부담 내려놔.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주어는 너가 아니고 나야. 그걸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고요.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세 번역에 개역 개정판에는 이 주겠다라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영어로는 i have given to you. 이미 주어서 너의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사실 아직 그 땅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줬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은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미 나 너희가 준 거다 너가 그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발생했어요 지난 주 수요일 날 어, 문자가 왔어요. 책이 도착했대요. 주문한 책이 한 권이었는데 도착했다는 겁니다. 1층에. 오후 3시 누구에? 누가 이제 수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아, 그럼 1층에 책이 왔겠지. 갔더니 책이 없어요. 문자를 제가 잘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어, 전사님께 일단 부탁을 드렸어요. 도와준 전사님께. 어, 1층에 왔다고 한다. 한번 찾아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찾더니, 목사님! 책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 보고를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책이 온걸 믿어야 돼요, 지금 없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 둘다믿으라고요 아, <laughs> 어, 둘다둘다 둘다 맞겠죠? 예, 없는 것도 맞고 온 것도 맞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왔다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세요. 했더니 찾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 이 층에 저를 도와주신 분이 또한 그 책을. 잘 보관을 해 두신 거야. 근데 원래 있던 곳에 안 놓고 다른 곳에 잘 보관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못 찾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작은 에피소드인데 그때 잠깐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다위야, 너 정말 믿느냐? 다음 세대 부흥을 이미 준걸너 믿느냐? 가정의 회복 이미 준걸너 믿느냐? 우리 남성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가장들의 믿음을 내가 주었다는 걸너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거군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도. 주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섭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지난 우리 성탄 전야제 때. 아, 놀라운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전 집에서 아직도 그때 영상을 돌아서 계속 봅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왜 감동이었느냐? 초등학교 또 유년부 아이들, 유수 아이들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자, 미디어, 예술, 또 문화,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 입술에서 울려 퍼진 고백이 뭐였어요? 마귀의 왕! 만유의 왕!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영역과 영토와 그 땅이 실제 주인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지금 벌써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너무 믿어지니까 아 주님이 이미 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영상을 돌려봐요 계속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누가 작곡했고 편곡했는까지도 물어봤다니까요 그거를 손상문 집사님이 작곡하시고 편곡을 나중에 누가 하셨는데 너무 너무 귀한 찬양도 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요? 믿고 순종의 발걸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은 이미 내가 너희가 준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순종인 것이죠. 순종의 발걸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나누라면 나누고, 사랑하라면 그냥 사랑하면 그 주어진 땅이 너희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요. 상황은 바뀌고, 새로운 도전 속에 있지만, 견치 않는 약속은 오늘 계속 또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구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변치 않는 약속이야.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도전이 바뀌고 모든 것은 바뀌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 뭐 사실이겠죠 사실의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팩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될수 있느냐? 있었는가?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제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야, 딱나타나셨서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건데, 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그때 모세가, 아멘입니다, 주님. 저에게 맞게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아니요. I'm sorry.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혀가, 아,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저는 말을 잘할줄 못하는 사람인데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막 그러면서 뭐 지팡이 가져와봐. 야 지팡이. 갑자기 뱀이 돼. 뱀 됐지. 놀랍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막 설득을 막하나님이 하십니다. 너손너저 꺼내봐. 갑자기 막 병이 막 생겨. 다시 집어넣어봐. 빼봐. <laughs> 이러면서 다시 멀쩡해져.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참모세 설득을 하려고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대답 여전히 I'm s o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리고 심지어 뒷걸음치는 모세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였다고요 그것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는 어떻게 모세가 될수 있었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도 주님의 종 위대한 주의 남자 믿음이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도 점점 시간의 감에 따라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자주 막 흔들렸던 자가 굳건하게 주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된, 것,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마치 모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저에게 뭐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격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 많은 자, 계획 많은 자못 쓰십니다 나, 너에게 플랜이 있는데, 아, 하나님, 저, 저, 저에게 플랜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다 짰어,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대, 이렇게.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야, 너에게, 너무 계획이 많다. 나의 계획을 좀, 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다 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자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 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웠죠?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의 종이었지만 또 모세를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스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케 하라. 모세가 안수는 했지만 그를 지목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집사, 권사, 속장, 지역장, 부조장또 중부기도자로 여러분들 아버지요 어머니로 또한 남편으로서 또 믿음의 아내로서 부르신 분은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단임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이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요수아 소개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모세를 돕던, 모세를 보좌하던 혹은 모세 종이었던 요수아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24장 요수아가 죽습니다. 요수아도 죽어요. 그때 성경은 요수아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요수아 24장 29절.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애초에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주님의 종으로 끝났다는 거.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시작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였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럴 가르켜서 주님의 종이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육체로 시작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마지막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지막에 성령으로 마지막에 주님의 종으로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인 것이죠. 처음부터 신실한 주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모든 환경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 같이. 수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해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실 때, 시험하실 때 연단시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저는 지난 1년간 리더십 교체 시기를 겪으면서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었어요. 저희 상황과 교회장의 상황이 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영적 기도자 유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laughs> 정정 말씀을 전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은퇴하시는 상황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 젊은 제가 그 뒤를 이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담대하게 나아갔다가도 상황 때문에 멈칫할 때가 있어요. 아, 이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설교. 내가 할수 있을까? 지혜로운 결정들이 참 많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목사님 그냥 외모만 봐도 허 어, 예수님 같은 모습. 그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어, 게다가 성품도 예수님이. 아 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 메모라도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머리로 하얗게 그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수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거든요. 근데, 요수와서를 읽다 보니까, 요수와서의 주인공은 요수아가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고, 사람은 죽고, 떠납니다. 근데, 변치 않는 하나님에 계시고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단임 목사는 진정 단임 목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변한 것이 있어도 사실은 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 없는 은혜와 변치 않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2023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평범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놀라운 피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2023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어떤 험난한 길이 다가와도 역경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놀란 그 비범한 여정을 살게 되어주는 2023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상, 어,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은 뭐냐, 뭐였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우린 자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두려워요 머뭇거려요 염려가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버리지 않겠다 다른 표현은 넌 실패하지 않는다 넌 형통하게 될 거야 어려움이 있겠지만 형통하게 될 거야 오늘 이 성찬이 완전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진정한 신년의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